자,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근저거 신청. 근데 개정됐네요. 거부사유 추가, 개정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느냐? 올해 시험 문제네요. 8회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목차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소표 근저 원칙. 자, 여기는 밑줄도 필요해 보입니다. 위법 여부는 일정한 예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문 시에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표 금지원칙은 헌법에서 더 많이 배웠죠. 헌법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목차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참식법 적용 원칙, 법률 불소 원칙,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헌법적 내용이었어서 처분시 법치, 소급표 금지원칙,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처분시 개정법률 적용하는 게 원칙. 근데 부진정 소급입법, 따라서 신뢰보호가 필요하죠. 국법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큰 경우 아닌 한 개정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 더 크면 예외가 인정되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 조금 더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관판 체크. 자, 결국 여기서 이제 이익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화면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양해 바랍니다. 다시 또 나왔네요. 잠깐만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1차, 2차 절대평가였는데, 접수 일결 전에 식량 계정, 상대평가, 갑은 평균 60점이었는데 상대평가에 따라서 불합격 처분. 실제 있었던 판례네요. 실송, 인용 가능성, 근용소급입법, 대법원, 구부의 종세 등 신뢰가 합리적 정당, 불이익 극심, 공익, 신뢰 정당할 수 없다면 경과 규정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없으면 헌법 위반 무효. 분쟁소급입법.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계속 중이다. 뭐이 내용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일단 체크는 해봅니다. 정당할 수 없다면 경과규정, 신뢰보호 조치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경과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거죠. 신뢰익을 감세시키기 위해서. 참고시법주의 소급입법 금지,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절대평가제가 적용되는 국법에 대한 신뢰가 신법적인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신법 적용이 제한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갑은 요건을 갖춰서 건축허가 신청을 A군 군서에게 했어요. 절차 제한. 앞에서 봤죠. 법령 개정. 개정 법령에 따라서 요건을 못 갖췄네요. 군서는 개정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느냐. 앞에서 이미 했어요. 앞에서 했던 처분시법주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쓰고 나서 신뢰보호 신의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신의성실 원칙 앞에서 했죠. 상대방의 신뢰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요건도 앞에서 했습니다. 신의 객관적인 정당한 상태.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용인될 수 없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신의성실은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건 중에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처음부터요, 이 OX까지 다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계별로 정리하고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정안 되면 뭐 별표 뭐세개 이상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 지연, 불리한 개정 앞에서 다 했던 거네요. 개정 법률에 따라서 불허하면 신의칙 위반이다. 처분시법주의,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또는 신의칙, 개정법에 따른 거부처분은 신뢰 신의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갑은 H 청사 지하층, 사용허가, 식당 운영,
사용허가 비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 종결, 내부 위임이죠. 비국장 자기 명의로 허가 취소. 허가 취소한 원인이 안 나왔네요. 원시적 하자라면 직권 취소, 아니면 후발적 사유라면 직권 철회가 되죠. 취소가 위법하다고 다투려고 한다. 어떤 소송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네요. 자, 합리적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이 부분 자체가 다 중요해요. 합리적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중 법령 개정.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정도. 나머지는 그냥 현관펜으로만 체크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식당. 사용허가 내부임, 위임종결했고 자기 명의로 취소. 위법한지 다투려고 하는데 소송용은 뭐냐?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속도 정도로 고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 소송 형태에서 가장 실익이 있다고 했죠. 1차적으로 관련 법규, 항상 법의 물리적 해석이 우선되는 거죠. 불명확하면 행정법관계 성질, 종이기, 귀속사 신주체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특수한 논의가 많다고 했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내부임, 자기 명의, 위법성 정도. 청사 지하층, 목적의 사용. 공포가 관계죠. 특허, 따라서 항고소송.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 무효사유죠. 따라서 무효확인 또는 무효손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럴 때이 부분은 밑줄로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자, 법률관계 성질. 관련 법규정? 안 되면 성질. 쟁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강론에서 배우죠. 내부임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위법성 정도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고무수탁 사인입니다. 행정주체성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사실 문제네요. 중소기업 권한이탁, 진흥원장을 갑에게 자금 지원했어요. 사업 실패하면 블러블러. 협약을 했네요. 협약을 체결할 지위가 있느냐? 협약 체결.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행정주체만 할수 있죠. 권한행정으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권한을 갖는 사인. 법적 지위가 문제되는데, 즉 법적 지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겁니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있느냐? 판례. 최근 판례는 아니네요. 거의 이제 벌써 7, 8년 지났으니까. 대지편 권한 위탁받은 토건 관련해서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에는 입법이 개정법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죠. 위탁받아. 한국토고 제일 중요하죠. 행정주체. 제목에는 안 쳐도 좋습니다. 제목은 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공행정무, 위탁받은 공행정무를 수행하는 등의 행정청의 지휘, 대적 처분할 때는 행정청, 이렇게 이중적 지휘가 있다. 토지공사, 개정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유지되기 어렵다. 나머지는 다 형사배 체크합니다. 이중적 지위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사펜 체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해외 법적 성질, 법적 지위, 공법상 계약, 의료 공무수탁 사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가 있으니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처분을 하면 항고소송, 공무수탁 사인의 피고,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소송, 개정 국가배상법, 공무원에 포함, 위탁한 국가나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죠. 손해배상,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
고무스타인의 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기내 다툼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네요. 상고 소송의 피고도 되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도 될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짜리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 시험에서도 별표 하나짜리에서 나온 건 없었어요. 특별행정법 관계. 이것도 모의고사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국립대학 증거권 발동, 사법시장 대상이 되는지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부정설. 가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형사편으로만 체크합니다.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전면적 긍정. 특별 목적에 따라서 재량 여지는 인정될 수 있다. 그 종류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한번 정도 눈여겨보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공정력과 구성요건의 효율의 구별. 이걸 변호사 시험에서 쓰기는 좀 힘들겠죠? 의미 근거, 구성요건적 효력. 하자 있는 행정이행이라도 무효관이란 제3의 국가기관은 행정의 존재 내용을 판단의 기초,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구속력. 이론적 근거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 뭐 쓰면 좋긴 한데 쓰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가옥의 소유권 상실, 손해. 손해배상 제기했을 때 공매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판단의 기초 또는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국가배상 성립요건 2조에 보면 직무집행의 위법성, 법률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민사법원이 행정의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민사법원과 선결문제인데 핵심은 위법성 확인 국면이죠. 특히 손해배상 파트 보니까 민사법원에서 위법성 확인입니다. 나머지는 현관팬.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원래는 형광펜을 칠하고 주황색을 더 칠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주황색을 먼저 칠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방식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위법성 확인.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공매처리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허용되죠. 왜요? 유효성 통용력이 불가하니까. 뭐가 아니다. 적법성 추정량이나 유효성 통용이 불가함으로 허용된다. 선결문제로서 공매처분 위법성 확인. 보험료 취소 사유. 이미 납부한 되돌려받기에 부당이득.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민사법원에서 효력 부인할 수 있느냐. 여기 밑줄 없는데 밑줄 좀 그어볼까요? 부당이득, 민법 741조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과 관련해서 행정의 무효가 선결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취소사유라면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학설일치. 안 된다. 부인할 수 없다. 왜요? 그게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조세 가원화과 환급, 부당이득이죠. 무효별 선결문제로 무효 확인까지는 할수 있으나 취소사유일 때는 효력 부인은 안 된다고 나오겠네요. 자,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형광펜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뭐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무효 확인할 수 있으나 취소 사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특히 부당이득에서 문제가 된다. 부인할 수 없다 나왔네요. 생각건데 이 부분을 뭐 읽고 싶으면 해도 돼요. 잠정의 유효성 통용에 불과. 취소 수소 법원이 아닌 법원은 위법 심사는 가능하고 효력 부인은 안 된다. 효력 부인은 허용될 수 없다.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다.
미세먼지 선결 문제, 효력 부인, 부당이득, 선결 문제, 법률 부과 처분, 효력 부인은 구속요건제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병, 관악시장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전환. 사정 통지를 하지 않았네요.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 이것도 찾아야 됩니다. 위법성 주장, 계속 영업. 시장은 영업정지 명령을 고발. 형사법원, 유죄 판결. 우리 시험 문제네요. 형사법원. 자, 명령 위반자는 명령의 적법성 구속 요건을 말하죠. 행정의 적법 여부. 선결 문제일 때. 위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형사법원과 선결 문제입니다. 위법성 심리 여부. 나머지는 형사패. 상금으로서 부당이득 부인하는 것은 구속요건적 효력에 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안 읽히면 본인이 이렇게 밑줄을 더 추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요. 어이씨구나. 이런 걸할 때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나가면서 추가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황색 위주로 먼저 보고 나중에 형광펜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치명령에 적법해야 되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구속요건 탈락이죠.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위법성 확인하는 것은 허용,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조치명령 적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네요. 아, 명령 위반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 유죄 판결. 뭐 부정성, 긍정설, 판례. 좀 시끄럽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법원에서 효력부인 가능성, 연령 및 날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무죄가 나왔다는 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형사 무면허, 형사고발, 처벌할 수 있느냐, 연령 및 날짜 판례는 취소사에 불과하다. 처음에 이걸 무효로 본 거죠. 그런데 취소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서를 취하고 있다. 효력 부인을 안 한 거죠. 형사법원에서. 효력 부인이 선결 문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요건적 효력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서 무죄다. 연령 미달자 이거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여기다 체크할 거 그랬네요. 취소 사유라는 게 핵심이었네요. 결국 무죄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나중에 추가하세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중요도는 떨어지네요. 재량권이 있을 때 재량에 하자 없이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한 내용을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형식적 권력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에 관련되니까 실체적 권리다. 판례 검사 임명에서 일단함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개념을 인정한 걸로 보죠. 자, 응답 의무가 있다. 임용 신청권은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형식적 권리다. 검사 임용 거부 처분에서 문제가 됐다. 사업자병, 배출환경 기준 초과, 오염물질, 행정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개선명령 발동 요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의인은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행정처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 행정가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 실질적 권리다. 강행본계성. 행정처의 개입 의무. 재량 0으로 수축할 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일 때는 예외적으로 개입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영수증 요건. 3인 신체 재산 등 중대하고 중대한 법익의 급박한 위험. 그리고 행정 개입, 행정권 발동으로 위험 제거가 가능하고, 개인적 능력으로는 불충분해하고. 자. 그리고 행정권 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수성도 인정돼야 된다. 공법은 공익은 다 인정되는 거거든요. 행계청. 근거법령의 해석상 사익보수성 인정. 0으로 수축돼서 개입 의무 인정. 따라서 무하자재처분에서 청구는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개선명 발동을 요구할 권리 있다.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죠. 실질적 권리다. 특히 성립요건 강행법규정에서 재량 영수축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건은 밑에 써 있네요. 행정청의 자기 제3자 발동 요구, 개인적 공권이다. 강행법 결정에서 개입 의무가 필요한데 재량행위일 때는 0으로 수축할 때 개입 의무가 인정된다. 영수증 요건은 중대한 법익의 급박한 위험, 행정권 개입으로 위험 제거,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충분. 법규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수성도 필요. 행계청, 근거법률 사익보수성, 영수증되면 개입 의무 인정.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질문에 따라서 발동할 권리 있다.